잘 먹겠습니다. 브라질 씨 음식인데 뷔페 왔어요. 현지인들이 먹는 뷔페인데 정말 맛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뭘 고를까 고민했는데 고르고 골라서 가져왔거든요.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멕시코에서 먹던 그 맛이고. 이게 뭐였지? 프리도다? 옛날에 흑인 노예분들이 먹던 음식인데 이게 지금 좀 고급화돼가지고 이제 좀 현지화됐어요. 되게 맛있는 음식이고 아주 영양덩어리. 내장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넣어가지고 콩이랑 넣어가지고 먹는 건데 영양가 되게 많아요. 짭조름해가지고 밥이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엄청 많이 먹네. 응? 엄청 많이 먹네. 왜 이렇게 나만 많이 가져왔지? 이거는 브라질 고추 같은데? 이거 한번 볼래? 이거는 엄청 매운 고추 같은데? 맛있어! 추천해줘서 왔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집. 사람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고 있어요. 맛있다. 진짜 맛있다 여기. 진짜래요, 진짜.
따뜻한 커피네? 이거는 아쉬웠어요 같은데? 커피를 별로 안 좋아하지만 여기서 준 거니까 한번 마셔볼게요. 따뜻해. 엄청 뜨겁다. 준 이유가 있었어요. 엄청 쓰다. 이게 설탕인데 저는 이거 그냥 안 넣고 커피를 무슨 맛으로 먹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이거는 공짜랍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까지 다 마셔가세요. 카드도 결제되는구나. 에이코 아마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바꿔 바꾸면 나기. 진짜 브라질 음식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여행 오면은 여기는 무조건 들리세요. 진짜 후회하지 않을 행복입니다. 추천. 아이고 이뻐. 체크인도 다 있어서, 그리고 한국어도 다 지원돼요. 여기 모르면 직원들이 다 알려주니까 직원들한테 물어봐도 되고요. 문 앞에 보면은 그 랩핑하는 것도 여기 있어요. 저거는 무료 아닙니다. 유료입니다. 무게 재는 곳은 여기 저기 여기 있어요. 여기서 재시면 돼요. 저희가 좀 짐을 많이 가져왔는데 그 유네티드 직원이 저희는 미리 그 짐을 무게를 체크했거든요. 근데 막상 그 체크인하려고 하니까 저희 가방을 한번 검사를 해봐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문제 있는 건가 싶어가지고 물어보니까 뭐 문제는 없는데 한번 체크해 본다고 해요. 문제 없이 가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저희 가방을 체크를 한다고 해서 유네티드 직원들이 이용하는 거기 공간에 가가지고 짐을 다 꺼내가지고 다 뭐 문제 없는지 직원들이 한 번씩 하나씩 다 확인하더라고요.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냐 이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다 설명을 했죠. 이거는 뭐 뭐에 쓰는 거고 뭐 어쩌고 다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문제 없다고 이러고서 다시 짐을 끌고 다시 나갔어요. 그리고 다시 직원한테 가니까 직원이 바로 저희 짐을 보내는 게 아니라 엑스레이 찍는 곳으로 다시 또 보내더라고요. 거기서 바로 보낸대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엑스레이 찍는 곳으로 딱 짐을 보냈어요. 일반 사람들 보내는 그런 짐 붙이는 곳이 아니라 승무원들이 가는 곳 있잖아요. 승무원들이 체크하는 그 엑스레이 거기 공간으로 가가지고 저희 짐을 보냈습니다. 여기는 브라질 상파울루고요. 이러시면은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럴 수도 있다는 거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었어요. 여기 체크인 하는 건 좀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체크인 할 때 포르투갈어 아니어도 영어로 사용하시면 다 통하거든요. 그러면 뭐 스페인어 아시는 분들도 스페인어 조금씩 섞어 쓰면은 좀 알아듣더라고요. 비행기 타러 오실 때 좀 여유롭게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바로 짐 붙이고 좀 쉬려고 했는데 짐 붙이는데 거의 지금 1시간 정도 소요됐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 처음에 좀 기분이 나빴는데 그 직원이 얘기하기를 문제가 생겨서 부르는 것보단 낫지 않냐 이러더라 하더라고요. 역시 해외 나오면 느끼는 거는
한국이 최고다. 한국만큼 이렇게 친절하고 잘 돼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는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휴스턴 가서,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 가서 그 다음에 한국으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다른 항공은 모르겠는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에서 짐을 찾아서 바로 샌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찾는 거는 한국에 가서 최종적으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브라질의 여행은 여기까지고 나름 되게 알차게 보내고 가는 것 같습니다. 브라질 여행 오시는 분들 많이 준비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생각보다 되게 안전해서 혼자 다니기도 괜찮아요. 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여행 즐겁게 하시기 바랄게요. 밖에 없어요. 또 새로운 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G3로 가고 있어요. 드디어 G3. 와, 진짜 엄청난 여정. 휴스턴에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또 체크할 줄 알았는데 바로 그냥 트랜스포 연결하는 곳으로 들어오네요. 진검사 할 필요 없습니다. 그 대신 되게 빨리 진행하셔야 돼요. 저기 같은데, 저기 같은데. This is just restarting. I did not have. It'll be a nice afternoon by the time we get to Seoul. You need select health condition. You need to select R. Yeah. I think the space is not necessary. So you think I should just put it? Yeah. Okay, that's what I figured.